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차박을 하루 해야 되는데 준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국보시장에 오늘 저녁 먹거리 사러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보시장에 사람. 아, 여기에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광어, 일치, 안악구, 숭어. 아. 이거는 광어, 요거는 도다리. 골고루 섞어서 한 것이라니 2만원이야. 아. 부산에 유명한 거는 돼지국밥 아닌가? 맞아요. 돼지국밥 한 그릇 포장해주면 안 돼? 12,000원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차박할 수 있을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을 할 예정인데 여기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목적지에는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12시에 출발해서 지금 여기 아까 7시 한 35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지금 8시 다 됐습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막회입니다. 막회. 다섯 가지 정도 됐었는데 제목은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 요건 안하고는 확실하고 요건 광어하고 이게 밀치인가 하고 요거는 방어인가 봐요. 근데 다섯 가지 섞어 줬었는데 한 가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싱싱합니다. 시장에서 막 썰어서 아줌마들이 파는 거 가격도 아주 적당합니다. 이 양이 꽤 많죠. 좀 한번 먹어볼까요? 와, 정말 싱싱합니다. 보세요. 색깔도 너무 좋습니다. 산에 있는 대표적인 술입니다. 대선 소주. 이거는 맥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애플 와인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아. 맛. 하여튼 아, 부산 소주 한번 마셔봐야 되겠네. 아, 그냥 소주 마십니다. 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는 푸드트럭입니다. 푸드트럭. 아직은 많네요. 밤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야경이 너무 멋진데요. 이런 야경이 있다니. 우뚝선 바위섬이 오륙도입니다. 하여튼 돼지국밥입니다. 아, 이제 잘 끓습니다. 아,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원래 2인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 아, 다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대기가 없네. 조금 아쉽네. 이게 다대기인 줄 알았더니 된장이네. 쌈장. 부산에 왔으니까 별미로 부산의 돼지국밥, 부산 막회, 대선 소주. 그래도 부산에 세 가지 먹습니다. 이 차가 이제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2021년 여름에 한번 왔다 가고 오늘 처음이니까 1년 반이 지났네요. 여기는 밤늦게까지 시내 버스가 다니네요. 지금 저기 버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새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섬이 오륙도입니다.
진한 향. 보륙도 앞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시작점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좌측으로 가면은 남파랑길, 남해라고 남파랑길이고, 우측으로 가면은 해파랑길입니다. 동해로 가는 거죠. 남파랑길은 1470km네요. 해파랑길은 강원도 그 고성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단까지 770km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코리아 둘레길 시작 지점입니다.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전망대입니다. 오륙도에서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기가 전망대 들어가는 길입니다.